홍지윤입니다. 오늘은 저희 금요일은 밤이 좋아의 첫 녹화 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군가? 저분인가? 언니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. 언니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. 다 왔어. 저기 있고. 얘들아! 라라라라! 도친 게 친인데! 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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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! 오, 당신 잘 지냈어! 너무 이뻐! 너무 이뻐! 자, 빨리 안전벨트 매시고요. 아니, 근데 깜짝 놀랐어요. 왜? 너무 멋져요. 또, 언니가 또, 후진 한번 해줘야 돼요, 후진! 후진! 후진은, 따라라라라라라라라. 어디야? 뭘 왜 이렇게 빨리 만났어? 아니 집인데? 아니 집이야? 우리 너무 설레서 밤잠 설치고 나왔어. 진짜. 애기들 밥 챙겨주고 나가려고. 아 진짜? 아니 언니 의연이 너무 귀여워. 의진이랑 의진이 의연이 있어? 너무 귀여워. 장난 아니야. 아니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? 아 몰라요. 오랜만에 카메라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질 수 없다. 힘들어, 힘들어. 잘 준비하고 와. 이따 봐. 힘들고 바로 갈게. 아~ 뿅. 아직 집이구나. 또 다른 애들 나한테 집이겠다. 진짜 우리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니? 너무 빨리 왔어. 우리. 오케이 오케이.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? 몰랐니 몰랐니?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?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. 아니 태연이 신곡 나왔던데? 맞다 맞다. 꽃구경. 아침에 이제 목도 풀 겸 한번 좀 들려줘. 꽃구경 원하시면 제가 한번 불러드려야겠죠? 아니 계속 안 불러가지고 오늘 안 불러주시는 줄 알고요. 아니 제가 또 좀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. 빨리 불러주세요. 빨리 홍보해주세요. 홍보회장님. 꽃 피고 새 울면 꽃구경 갑시다. 평생 내 편 우리 엄마 두 손 꼭 잡 엄마가 불러주던 꽃노래를 부르며 늦기 전에 꽃구경 갑시다. 간지러워지네 간지러워지네. 콧소리가 아주 엄마들이 엄청 좋아할 노래인 것 같아. 노래 진짜 좋아. 혜연 언니 당코나던데? 사랑이도 하잖아. 맞아 언니랑 나랑 이번에 게스트 태연이 간담회. 맞아요. 태연이랑 가은 언니랑. 맞아. 우리 사랑의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죠. 아이고 이번에 혜연 언니네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. 그러니까. 준비 잘 됐어? 나 23곡? 와 나. 와 근데 팬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다. 와 언니 진짜 대박이다. 아 맞아 언니 와카나 너무 웃기던데. 꿈인가? 꿈이 꿈이 꿈이. 언니 그거 찍을 때 재밌었어요? 일단 제가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. 아 드디어 했어요 우리 언니. 어머. 다들 결혼 생활 어떠냐? 이상준 씨랑 진짜 어떤 사이냐? 그러니까 의외로 잘 어울린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가상인지 약간 현실인지 한 번씩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. 언니가 먼저 가야 돼. 갔다 올게. 갔다 오는 거 말고 가야지. 갔다 오면 곤란해요. 아니 근데 벌써
우리가 벌써 시즌2로 돌아온 게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가지고. 내 딸아자 우리 마지막 녹화했을 때 엄청 울었잖아. 마지막에 혜은 언니랑 나만 안 울어. 이따 봤어요. 안 울 거 있어.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얘 홍지윤한테 가가지고 너 왜 안 울어? 이랬더니 언니 나 울음 참고 있는 거야. 연예인은 우는 거 아니거든. 천년지기 할 때는 진짜로 안 울었거든요. 어. 근데 효도하기다 음악 나오니까 바로 눈물샘 완전 피. 그럼 너 울어가지고 언니가 불렀잖아. 나 아예 안 불렀어. 아예 못 부르더라 태연이는. 다연이 울었어? 케이크 받을 때 진짜 울었어요. 어. 감동이잖아. 언니 펑펑 울었잖아. 그냥 노래 효도합시다 부르면서 부터. 아니 저 언니 영상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언니 얼굴이 그냥 엄마! 내 딸아가 없어! 아니 너무 빨리 돌아왔잖아 생각보다. 그러니까. 너무 좋지만 맞아요. 너무 다시 만나니까 진짜 찐으로 행복해요. 나 잠도 못 잤어. 너무 설레서. 나도 어제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. 전 잘 잤는데. 잘 잤어? 역시 다연이야. 얘는 저번에 경연할 때부터 그랬어. 그렇게 안 떨고 이렇게 새초롬하게 앉아있다가 김다연이랑 가실게요 이러면은 네,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가고 막 찢고. 경연 때 떨렸어요. 아, 진짜? 전혀 안 떤 것 같던데. 언니야 말로. 나는 막 목 수건하고 막 어? 그 생강차 막 다리 먹고 거기서 이거 우리 다 생강차 다리 먹고 어? 유리 멘탈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데. 진짜 추억 돋는다. 그거 봤어? 국민 가수? 어, 네. 나 김유아. 유아 내가 맨 처음부터 원픽했어. 허벅지를 막 이렇게 하고 손바닥으로. 아니 근데 너무 잘하잖아. 목소리 너무 이쁘더라. 아니 어떻게 다들 노래를 잘해. 아니 일단 대한민국의 노래 잘하는 사람 막 너무 많아. 우리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. 그래. 아니 난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. 와 연습 많이 해야겠다. 노래를 왜 저렇게 잘해. 나중에 혹시 알아 우리랑 같이 듀엣하고 무대 같이 할 수 있어. 콜라보인데 나 하고 싶다. 그니까 제발 그 누구야 김유성님 어디 듣고 계시나요? 제발 좀 잘 올라와요. 나랑 듀엣하게. 우리 내 딸 2 이름이 또 금요일은 좋아로 바뀌었잖아요. 금요일은 밤이 좋아. 아 금요일은 밤이 좋아로 바뀌었잖아요.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. 불금. 불금이잖아요. 제가 또 불금 좋아하잖아요. 좋아하죠. 언니 불금이 뭐예요? 불타는 금요일. 그렇지. 신나는 금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이거였나? 이거 모르지 다연이. 네. 모든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금요일은 밤이 좋아. Let's get it, party get it. 이 밤은 영원한 밤. 그리움이 우리 이제 게스트 오시는 걸로 바뀌었잖아. 알죠. 그 게스트로 나오시는 우리 대장님이 그 오! 나 진짜 좋아했어 언니. 언니 그리고 또 그 진짜로? 맞아요. 야, 나 어떻게 노래 어떻게 몰라? 아, 저 깜짝 놀라서 충격 먹어가지고. 진짜 언니 시즌2 맞아. 라이브 들어봤어? 라이브 진짜 깜짝 놀랬잖아. 아니 그런 분들 앞에서 노래 어떻게 해? 난 이번에 팀 들었어. 지윤이랑 언니랑 나랑 같은 팀이고 태연이만 다른 팀이래. 근데요 저는 이 세 명 이길 수 있습니다. 아기 호랑이 우리 팀 나눠서 네 무슨 팀이야 이번에? 나 블랙인가? 블랙 저 블랙. 아니야 의영이 언니가 의영이 언니가 화이트고 저기요. 나 아, 우리 같이야? 아, 다행이다. 오케이. 다연이는 다른 팀이야? 다른 팀이에요. 저기라고요. 네 무슨 노래 불러? 안 돼요. 안 돼요. 비밀입니다. 비밀. 빨리 말해. 빨리 솔직하게 말하라. 이 언니들이 진짜. 이 언니 여기 내려. 여기 들어가야 된다. 이 여기 말하면 떨군다. 살려주세요. 우리가 맨날 언택트로 우리 어버이들을 만나고 있잖아. 선물을 직접 주고 가고 주러 가고 막 이런 타임은 없나?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.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. 맞아. 열심히 한번 해보자. 뭐 찢어야 돼. 오늘 막 무대를 막 찢어야 돼. 우리 다연이 찢어야 돼요 무대를. 아시겠죠? 네 알겠습니다. 제가 네 가만두지 않고 찢겠습니다.
목 좀 풀어볼까? 네. 우리 다현이 신곡 한번 불러봐. 시작. 힘들게 산다고. 잘한다. 자. 아프게 산다고. 잘한다. 자. 그 어디 내 편안함이 있더냐. 없어 없어 내 편안함 없어. 그 누구에게 기대지 마라. 같이 허허 허허 그냥 웃자. 오늘 한번 우리 무대를 한번 찢어봅시다.